한심한 난 눈을 감습니다. 이번 역은 설백산역, 설백산역입니다. 아유, 아우, 경치는 좋다. 드디어 친엄마의 고향까지 왔나? 대표소 마을 지도 여기 있다. 설백마을 지도. 낡은 마을 지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언제든 해당 키를 눌러 마을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창단. 이게 뭐야? 마을 지도가 무슨 이렇게 허접하게 생겼대? 치. 하긴 시골 마을이니까 이런 곳은 처음인데. 이쁘다. 우리 엄마가 이런 곳에서 다 나왔구나. 설백산역. 아휴, 김잡밥. 멀리도 토끼야! 사토끼! 누구세요? 사토끼, 너 어디 갔다 이제 다 왔나? 장례식 끝난 지가 엄청인데 전화도 안 받고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오키라면은 저희 언니 말하시는 거. 저 도키거든요. 안녕하세요. 도키? 너가 도키라고? 예. 괜찮아? 너 너무 마음에 상처가 컸나 이거? 왜 갑자기 도끼라고 하지? 도끼라니까요. 아, 제가 그 입양간 애예요. 도끼. 도끼야, 너 왜 그래? 어디, 야, 이 진짜 아픈 거 아니? 아, 오늘따라 눈도 좀 동그랗게 뜬 게 좀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아,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이. 어디 도끼 뭐? 이름을 입에 담았나 너? 뭔 재수없는 저 도끼. 도끼야, 도끼 죽은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도끼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저 죽었다니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아, 저는 입양 가서 그 김잡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서 계속 있었거든요. 누구세요 대체? 아니, 나 너 고모 아니냐? 요태 고모. 너 진짜 배고파 혹시? 네, 배는 고프죠. 배는 고프죠. 그러면 일단 밥 먹을래 글라. 밥 먹을래 글라. 어때? 밥 먹을래 글라요? 아, 지금 뭐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어, 가게 가게 밥 먹을래 글라. 고모시구나 이분이. 야, 진짜 오늘 좀 아픈 거 닮은 게 어떡하면 좋아. 오늘따라 아픈 거 같아. 있다고 한데 어떡해요. 아, 망사장. 아유, 뭔 일이야 또. 망사장. 아유, 시스터. 어딨어 망사장. 아침부터 시스터? 아, 안녕하시우야. 반갑어요. 반갑어요. 우리 오키. 어. 전화도 안 받당 이제 와신디. 아이고. 좀 아픈 거 닮아. 어떡하면 좋아? 오랜만이에요. 아니, 눈이 왜 이리 동그래졌대 얘가? 그니까 눈 다 떴어 지금. 아니, 제가 저 누구라고요? 오키. 호동해 봐봐. 이상하지? 아유, 이게 어머니 죽고 정신 좀 차리는가 싶더니 얘가 다시 헷갈다 했나 본데? 아, 나 진짜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프다. 어떡하면 좋냐? 저 도끼거든요. 도끼랜, 자기가 도끼랜. 이게 어떻게 도끼예요 당신이? 그니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야, 일단 내 생각에는 아픈 거 닮아. 배가 고픈 거 닮아 일단. 밥을 먹이게. 어때? 배가 고파서 짜장면. 사장님이 짜장면 한 그릇 내주셔야겠네 이거. 이거 내가 짜장면 오늘 살 테니까 짜장면 한 그릇이랑 여기 탕수육 하나랑 야, 이 고량주도 하나 먹어야 될 거 닮아. 고량주까지 이렇게 주라. 앉아. 내가 낮술도 안 했는데 저런 말 할 거면 차라리 낮술을 해. 뭐 그니까 일단 술을 먹여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게 나아. 뭐지? 짜장면 두 그릇에 이제 탕수육 하나, 고량주 하나. 고량주. 저는 술도 못 먹는데 잘. 아, 네, 감사합니다. 난 주방에 있을 테니까 서빙하고 와. 네.
아니, 근데 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말이 되게 특이하시다. 아, 짜장면 나왔어요. 짜장면 시키신 분? 여기 오키부터 한 그릇 주라. 탕수육도 드시고 고량주. 그 요태님 혹시 강원도 사투리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 할망 때문에 제주도 사투리 쓰는 거 너 기억 안 나맨? 야, 진짜 어떡하면 좋아? 아니 도란맨? 내가 어떻게 할라맨? 아유, 맨만 붙으면 또 이거 장난쳐. 또 장난쳐서 먹으라. 아,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네. 이거 맛있어? 오늘도 내 제대로 좀 특출나지? 아, 당연히 맛있죠. 우리 사장님이 만든 건데 우리 사장님에게 박수! 아, 일은 하기 싫은데 좀 재능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 저 맨날 하기 싫다고 맨날 막 슬프든 막 힘든데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잘 만들어. 이거 탕수육도 먹으라. 먹는다. 맛은 있네. 아, 근데 야이 고량주도 하나 줘볼라. 아프다. 고량주 아까 오키한테 드렸는데? 예, 여기 드릴게요. 아, 먹어 너. 아니, 술을 왜 먹여요? 저 제정신 아니면서 이상한 집이야 여기. 아, 제정신이 아니니까 지금 술 마셔야지. 어지러운데? 그게 바로 고량주의 맛. 어? 알겠어? 이게 좀 이상한. 오키야. 네. 오키야, 이거 몇 개? 하나? 하나잖아, 바보야. 아유, 진짜. 야, 이거 떠나면 좋아. 진짜 눈에 땡그랗게 떠놓고 숫자도 못 써. 시스터, 저거 집은 찾아가겠어? 아유, 집도 못 가겠네. 아, 맞아. 아, 맞아. 오키야, 이거 열쇠, 집 열쇠 너. 집이 어디? 경찰이 조사 다 했다고 열쇠 주고 갔는데 너가 전화 안 받는데 해서 나한테 줬거든? 그래서 집 가서 좀 쉬어 오늘은. 너 오늘은 안 되겠어. 어디 나다닌 즉 마랑 집에 고만 이시라이. 저 집이 왜? 어딘지 몰라가지고. 아니, 아니 집도 몰라 이거. 아유, 큰일이네. 아, 제가 짜장면 배달 가면서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금강이 딴 길로 세지 말고 딱 그것만 갔다 와. 열대한테도 저렇게 딱 공부도 해야 되는데. 아, 갔다 그래. 오라. 아, 시스터. 시스터 나랑 여기서 수단나 떨자. 안녕하세요. 문 닫아. 아, 왜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집이 어딘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예. 왜 존댓말이지? 나랑 친구인가? 나보다 한 살 어리지 않아? 요, 예. 그래, 그러면 반말하면 안 되지. 존댓말 해야지. 아, 그래요? 몇 살이신데요? 아, 27살. 맞네, 그러면, 네. 그치, 응. 어디? 아, 여기. 아, 이쯤 있으면 기억이 나야 되지 않나? 어? 어딘지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다. 아, 여기 살잖아, 이 집에. 아, 그렇구나. 아, 정신은 어떻게 올라가면 되나요? 아, 그럼 뭐 알아서 해요. 오케이. 열렸다. 내가 오키라고? 무슨 소리야? 아니, 그리고 저 고요태라는 분 내 고모라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뭐라 하는 거야? 도란맨? 슬리퍼. 아,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나네. 이게 나고 내 언니 오키인가봐. 내가 전화기까지는 여기서 살았었나? 아,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 집 좋다. 근데 이렇게 잘 사는 집인데 왜 나는 입양 보낸 거야? 솔직히 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어쩌다가 내가 간지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냥 되게 돈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나 하나 보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 너무 좋네. 어? 사랑하는 나의 딸 도키에게. 사랑하는 도키야, 우리 도키 얼른 다시 데려오려고. 이 엄마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다. 너는 뭐가 그리 급해서 벌써 새엄마를 찾아갔니? 도키가 정말 사랑스러워서 어쩔 수 없던 거라고 조금이나마 위안 삼아 본다. 오늘은 너의 7번째 생일이야. 도키가 돌아오면 주려고 멋진 장난감 세트도 사두었다. 내년 생일에는 너에게 이 선물들을 다 줄 수 있기를. 보고 싶다, 사랑한다. 2002년 8월 8일 엄마가. 내 딸 도키야. 도키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주려고 샀던 가방 위에는 닦아도 먼지가 잔뜩인데 우리 도키는 새 가방을 메고 중학교에서의 첫 학기를 마쳤겠지? 생일 축하한다, 사랑하는 도키야. 비록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이 엄마가 항상 우리 도키 응원하고 사랑한다는 건 잊지 마렴. 엄마가. 2009년 8월 8일. 봐도 보고 싶은 도키야. 너의 20번째 생일을 맞아 이 엄마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정말로 만약에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해도 너는 이 서류봉투 하나에 꾸역꾸역 밀어넣은 내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 아무리 너의 새로운 어머니가 나를 밀어낸다고 해도 이 정도는 너에게 전달해주지 않을까 싶다. 사랑의 도끼야, 너의 조그마한 그 손을 다시 잡아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구나. 2015년 8월 8일 엄마가. 아, 이제 손도 이만큼 컸는데. 먼지 뭉치. 엄마 미워한 적 없냐고 하면 당연히 있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엄마도 날 보고 싶어 했구나. 26번째면 몇 달 전에도 준비했었는데. 다행히 좋은 집에 가서 좋은 엄마 밑에서 사랑받고 자랐지만 엄마 안 그리웠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그래도 날 잊지 않아주셨구나. 어, 여기 있다. 다른 방에 하나쯤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스케줄러? 산정상의 스케줄러이다. 엄마가 쓰던 건가 보네? 점심 약속, 비닐하우스 점검 병원 가기, 마을 반상회 참여, 저녁 약속, 왕판다와 사업 미팅? 엄마가 판다랑 사업하셨나? 앨범 정리, 서재 정리, 필요한 물품 쇼핑, 27번째 생일 준비하기, 편지 쓰기, 선물 발송 예약하기? 내 생일은 8월인데? 벌써부터? 그때부터 내 생일을 준비하고 있던 거야? 일단 이거 갖고 오긴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 유언자 산정상 증인 도마뱀 고요태. 엄마 친구신가 했는데 고모였구나. 유언장 성명 산정상 설백리 120-2번지. 본인 산정상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재산의 유증에 관하여 광원도 설백리 120-2번지를 비롯한 나의 모든 재산을 상속인 중 차녀 산도키 1996년 8월 8일생에게 증여한다. 이 유증은 나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 집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이 유증의 이행을 위하여 유언 집행자로 도마뱀 변호사를 지정한다. 사랑하고 보고 싶은 나의 딸 도키야.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네가 이 유언장을 잊고 있겠지. 못난 엄마라 평생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하구나. 이 엄마는 이제 있고 부디 지금처럼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다고 사랑한다. 산정상. 언니는 아마 생전에 미리 주셨나 보다. 여기도 먼지 뭉치. 어, 옛날 일기 있다. 여긴 안 열리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유족들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을까? 이미 회사는 더 이상 운영할 수도 없을 지경이다.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하신다는 그 사업 얘긴가? 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이 사고 때문에 다 헛수고가 됐다. 문득 창밖을 내다봤는데 하늘이 시린 곳이 꼭 내 마음 같다. 어디에나 과격한 이들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이들까지 걸고 넘어지다니 이건 선을 넘었다. 오키는 언제쯤 괜찮아질지도 모를 노릇이고 도키라도 이 난장판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다.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2001년이면 나 입양 갔을 때인데 20년 전이잖아. 뭐 엄마가 사업하시다가 사고가 나서 유족이 생겼나? 그래서 경제적 형편이 뭐 안 좋아지거나 그랬나? 언니는 뭐 아팠던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어? 아래층 있네? 이게 뭐야? 여긴 열리지가 않네. 대체 무슨 공간이야? 대체 무슨 일이지? 어,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아, 근데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 나를 5키로 알고 있잖아. 아,
아니 무슨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하긴 한데 어머니는 대체 왜 돌아가셨고 언니는 왜 잡혀갔고 나는 왜 입양을 갔을까? 내가 언니인 척 해야 되나? 아 마을 사람들이 눈이 왜 땡그레졌냐고 하긴 하는데 아씨 언니인 척 해야 되나? 여긴가 보다 창고인 것 같은데 1층은? 이상하다 아 배고파 이게 다 우리 집인가? 들어갈 때는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씨 어떻게 말하지 이거 내가 기억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해야 내가 카페도 있고 와 여기 되게 좋다 근데 강원도라 그래서 그냥 마냥 시골일 줄 알았더니 되게 좋은데? 동묘사도 있고 어? 저기요! 네, 저 배고픈데 밥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밥? 아 그러면 뭐 아, 있긴 한데 짜장면을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 맨입으로 주기 좀 아쉬운데? 아 뭐 그럼 뭐 어떻게 키스라도 해드릴까요? 아 무슨데? 아 됐어 됐어 그냥 먹어 여기. 아저 자신 있는데. 아니 내가 하고 싶지 않아. 아 어떻게 같은 여자길 키스를 해? 난 진짜 그런 거 죽어도 싫어. 뭐 어때요? 저 여자도 좋아해요. 아 왜? 아 주세요 그러면 음식. 알겠어 알겠어. 미용실에서 그냥 먹자. 쓰고 다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요? 너도 나갔어 지금 아 내 친구인가요? 나 이 마을에서 친구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터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잖아 아 또 강산이 변한다 그러더만 요즘은 저 병원이 또 아 얼굴을 저렇게 또 바꾸나 보네 날 기억을 못하다니 정말 서운하다 어머 쟤는 사귄다고 다이라